미니 컨트리맨 JCW 차량의 레이어드 4채널 시공할 겁니다. 기존 하만 옵션의 스피커와 1 플러스 1 대시보드 앞유리 사이,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 공간, 여긴 소리가 날 수가 없죠. 원래 이 공간에 4채널 이용해서 특허받은 사운드, 면음원, 무지향성, 패널 스피커, 레이어드 사운드, 4채널 시공해 볼게요. 특허받은 패널 스피커, 녹음된 소리도 라이브처럼 들을 수 있다. 레이어드 사운드 전용 스피커를 필러 안에 시공했어요. 그리고 4채널은 이렇게 헤드라인 안쪽에도 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면이 스피커가 되는 놀라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세상이 변하다 보니 더 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좌우 총 4개의 스피커가 시공이 될 거예요. 오늘 시공하는 차량은 BMW 컨트리맨 JCW, 순정으로 하만 카돈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레이어드 사운드 전용 온오프 스위치도 별도 박스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예, 프런트 스피커들 이제 다 고정되세요. 조립해 볼게요. 특허받은 패널 스피커 레이어드 사운드. 녹음된 소리를 라이브처럼 재생해주는 레이어드 사운드. BMW 컨트리맨 JCW 순정 하만 카돈 옵션이 채울 수 없는, 어디죠? 이 대시보드부터 앞유리 사이, 그리고 여기 뒷좌석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스피커로 채울 수가 없어요. 좌우 이 공간을 레이어드 스피커 이용해서 지금 필러,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좌우에 스피커가 들어갔습니다. 재밌죠? 소리가 어떻게 환상적으로 날지. 크리스마스 날 시공하는 레이어드 사운드. 예, 눈에 안 보이는 배선에도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예, 필러 조립했습니다. 네, 위상 체크기 이용해서 테스트하고 있어요. 녹색이 깜빡깜빡거리면 정상인 거예요. 미니 JCW 컨트리맨 하만 옵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듀얼 퓨즈 이용해서 안전하게 전원 작업하고 있고요. 레이어 사운드 4채널 앰프 연결해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2020년식 미니 컨트리맨 JCW ACC는 키 끄면 바로 꺼지는 선은 여기 두 번째 커넥터의 검정의 녹색. 네, 지금 JCW 미니 컨트리맨인데요. 여기 데칼이 아래쪽이 좀 깨졌어요. 그래서 해외 쇼핑몰에서 또 데칼을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도착했습니다. 교체 작업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데칼이 왔어요. 혹시 몰라서 리어도 주문을 해봤는데요. 리어까지는 시공을 할지 고민해보고요. 일단은 손상된 여기 아랫부분 교체해볼게요. 네, 다른 쪽은 괜찮은데 여기가 깨져있죠? 자, 2채널 아이나비 블랙박스 4채널 레이어드 사운드, 보조배터리, 그리고 하이패스 핸들, 기어봉 주변, 이제 남은 게 스마트폰 거치대, 그 다음에 테일램프 교체. 지금 테일램프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도착 예정이에요. 일단 기존에 갖고 있는 제품들부터 시공을 꼼꼼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데칼 손상된 분들은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해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이패스는 여기 안쪽에 엠피온꺼 주파수 방식 고정했습니다. 자, 전원 작업 다 끝났고요. 퓨즈박스는 이 안에 있어요. 하이패스 레이어드 4채널 앰프 고정했고,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지금 자잘한 악세사리도 시공하고 있고, 스마트폰 거치대 F60 컨트리맨 전용으로 해서 한번 걸어볼게요. 네, 이게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좌우에 고무캡이 있어요, 밑에. 그 부분을 빼면 안에 고정 볼트가 있을 것 같아요. 타이거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니까 빠지네요, 그죠? 저 안에 볼트가 보이고요. 볼트는 제공된 볼트 이용해서 교체하시면 돼요. 레이어 사운드도 전체 시공이 끝나면 청음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이런 커버 괜찮네요, 그죠? 먼지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세트로 구입했습니다. 세로나 가로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아, 이게 떼는 게 일이네요, 그죠? 굉장히 잘 안 띄어집니다. 여기 이제 데칼이 파손돼서 새로운 데칼로 붙여볼게요. 이게 약간 짧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훌륭한데요? 그죠? 아까 여기 다 깨져 있었잖아요. 가격도 착합니다. 네, 오늘은 미니 컨트리맨 SJCW 차량의 순정 하만 카돈 옵션입니다. 하지만 하만 카돈이 채울 수 없는 대시보드와 유리 사이, 그리고 뒷좌석 바로 앞에 공간들을 특허받은 사운드, 지금 필러 좌우 뒤쪽 손잡이 헤드라인 좌우에 패널 스피커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아마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면 레이어드 사운드가 온 되고요, 오프 되면 순정 하만 카돈만 사운드가 재생될 거예요. 어떤 걸로 특허를 받았냐면, 기존의 지향성 스피커가 내지 못하는 공간 안에 레이어드 사운드가 1 플러스 1 되면서 임장감, 명료도가 좋아지는 걸로 녹음된 소리도 라이브처럼 날 수 있다가 특허가 됐습니다. 자, 빠져 볼까요? I am Optimus Prime and I send this message to any surviving Autobots taking refuge among the stars. We are here. We are waiting.